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방 이후에 50년 있잖아요. IQ나 EQ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예, 대통령 국회의원도 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로는 도덕 지수, MQ 지수, 그다음에 사회성 지수, 그러죠? 소셜 케어런트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50년, 60년, 70년, 80년, 때로는 90년, 100년은 있잖아요. 어떤 지수가 높아야지 성공하느냐? 예, 보세요. 불처럼 뜨거운, 예, 열정. 열정 지수가 높아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 완전히 잘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그리고 완전히 말도 잘안 들어 외골수. 예. 그리고 유머와 이태가 있는 사람. 이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완전 고집이 센 사람. 유머와 이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외골수. 예. 이세 분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로 됐죠? 완전히 고집이 센 사람이나 예. 외골수도 유머와 이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바뀌었지요. 세 번째도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참 잘해야지 부자 되고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영어, 수학도 아주 중요하지만 음악이나 마술이나 도덕, 체육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도쿄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죠. 체육은 양궁의 안산 선수 그리고 유도의 강유정 선수는 비록 32강에 탈락했지만은 150g이 오버되어도 머리카락을 자르면서까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이 음악이나 마술이나 미술이나 도덕, 체육 같은 거 하잖아요. 영어, 수학만 공부가 아니다. 음악, 마술, 도덕, 체육도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끼가 있으면은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랬어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잘해야죠. 예, 돌리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도덕, 체육 이런 건꼭그 뒷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바꿔요. 발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돌리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바람 부는 대로 걸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마술 도덕 여러분 체육입니다. 예. 이런 음악이나 마술 도덕 체육 우리 자녀들이 꿈과 끼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성공합니다. 21세기는 지식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구독이 부족해서 아직 계정이 아직 안 됐지만은 구독이 많이 돼서 계정이 되면은 9월 둘째 주부터 조옥성 박사 TV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다양한 방송을 합니다. 음악을 하시는 우리 가수들도 모시고 예, 정치인들 하시는 정치인도 모시고 만담가나 이런 그 직업은 한약 15만 6천여 종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옥성 박사 TV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